치질 자체가 내치핵 또 외치핵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류가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또 증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치질부터 좀 볼까요? 예, 뇌치질은 가장 흔한 증상이 출혈이고요. 네. 피가 나는 거예요. 네네. 정말 심하게 피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서 올 정도로 심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네.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밀려 나오는 증상인데, 이 밀려 나오는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밀릴 때는 못 느끼고요. 네. 그랬다가 그게 관략근에서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은 불편감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좀더 세게 잡히면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 아프다가 피가 안 통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아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썩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치질 조직이 썩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통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까지도 증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뭐 잔변감이라든지 나왔다 들어갔다니까 분비물도 있고 그리고 가려움증도 유발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증상들이 예를 들면 출혈부터 해서 잔변감이라든지 통증,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들이 대장 관련된 그렇죠. 질환으로 좀 많이들 그렇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구별 안 됩니다. 구별 안 되기 때문에 그 의사가 봐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질에서 피가 나는 게 확실한 것 같아도 네.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치질에 대한 증상 말씀을 드렸고, 뇌치질은 어떻습니까? 뇌치질은 크게 이제 혈전이 있는 경우하고요, 혈전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혈전이 있는 경우는 이제 단단하게 만져지고 그리고 통증도 있고요. 근데 혈전이 없는 경우는 통증은 보통 없고요. 근데 그 늘어져 있는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뒤처리할 때도 힘들고, 깨끗하게 닦으려고 위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더 위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러면 네. 거기 피부가 벗겨지고요. 벗겨졌다 아물면서 가려움증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치질의 증상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네. 연고도 써볼 수 있고 네. 좌욕이라든지 금주 등으로 증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치질은 아시다시피 특히 초기 치료를 해야 수술까지 가지 않는 질병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일단 대장암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